자, 2차 부등식입니다. 앞에 나왔던 1차 부등식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냥 단순 암기보다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일단 2차 부등식이란 말부터 봅시다. 2차 부등식은 일단 부등식이어야 돼요. 부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여야 됩니다. 그래야 2차 부등식이 되겠죠. 1차는 없어도 됩니다. 상수가 없어도 돼요. 그냥 2차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2차 부등식을 풀 때는요. 최고차항 A라 부르겠죠? 실수 안 하려면 드러나야 되죠. 양수로 바꾼 다음에 모든 문제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2차항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선생님 음수일 때는 못 푸나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요. 너가 그 반대의 개념까지 다 알아야 되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왜? 난 지금 양수만 선택할 거고 학원 저 이 책에도 양수만 언급돼 있거든요. 자, 일단 봅니다.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은요.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둔다. 단 c는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놨을 때요. 2차 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죠? 됩니까? 근데 얘가 0이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라 불렀어요. 근데 얘 값은요. x축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요때 요 값을 보고 우리는 알파라 불렀고 요때 요 값을 베타라 불렀죠. 그래서 2차 방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는으로 나왔을 때는 이 얘기죠. 보세요. 얘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면요. 개념 잡으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만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다른 내용들까지 다 끝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x축, x축이 0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위쪽이 양수, 위쪽이 음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양수가 된다는 말은 이 위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요 부분은 포함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맞니? 이때 부등식에서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프의 위아래는 y값이죠. 맞나요?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이 x의 값, 요게 해당하는 이 x의 값, 이쪽에 해당하는 이 x의 값, 이 x들 다 모아놓은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통 얘기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프랑 x축이랑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색칠했다 가정하면 그때 그 x의 값 만나고 색칠하는 부분하고 만나고 있는 요 x의 값 요게 답이 돼요.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기 위한 이 x의 값은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얘를 알파 베타 값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 값은 인수분해하면 그냥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쌤, 얘가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0보다 작은 부분은요,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맞나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부분이고, 이것도 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색칠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답은 어떻게 되냐? 얘는, x가 알파랑 베타랑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가정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면 가장자리 이렇게 나오면 사이값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그래프 따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다 했어요. 아까 그거는 얘기했었습니다. 1차 부등식에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 하고 여기에 같다 하나 더 붙으면 당연히 여기도 같다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같다. 등호 붙으면 여기도 등호 붙여주면 돼요. 맞죠? 근데 이게 이것만 나올까? 자, 봐봐. 그래프가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프가 또 뭐대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그래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하나씩 하나씩 외우기에는 힘이 든다.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한다?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자, 한 방에 설명합니다. 한 방에 설명하고요.
보세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방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쪽에 208쪽에 보면 키포인트 가는 게 있어요. 자, 키포인트 가는 거 보이죠? 요거. 요거 봐야 돼요. 자, 요걸로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2차 함수. 내가 지금 A를 양수로 가정해놨죠? 맞지? 음수까지 하고 싶으면요. 뒤집은 그래프 다 해놓으면 됩니다. 당연히 답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항상 양수로 바꿔놓고 풀라 했어요. 양수로 바꾸는 거 쉽죠? 앞에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면 그냥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돼요. 당연히 부등호 방향도 뒤집어줘야 되겠지만. 일단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요 근을 알파와 베타라 잡아놨어요. 요거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됩니다. 책 볼 필요 없고. 판별시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죠. 지금 X축에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고 이건 중3 때도 했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했고 얘는 해가 없다는 말이야. 방정식에서. 맞죠? 자,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실제로 교점이 두 개라는 거니까 전부 다 두 개가 언급되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전부 다 한 개 아니면 없는 걸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는 해에 대한 언급이 없죠. 자, 일단 본다. 어떻게 하는지. 요 부분은 알파, 베타라 한다. 근데 봐봐. 얘가 0보다 크대요. 얘가 0보다 크면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윗부분이죠. 잘 봐야 돼요. 윗부분이고 이 윗부분하고 X축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때 그 X의 값 요게 답이 된다고요. 요 부분. 요게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은 뭔데요?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이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쪽. 이렇게 읽어줍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거,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긴 한데, 0보다 작은 쪽부터 봅니다. 0보다 작은 쪽은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게 X의 값이에요. 당연히 알파와 베타 사이죠. 그럼 등호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갖다 붙여주면 되죠. 얘도 등호 붙어버리면 여기도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부등식.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헤매죠. 얘는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얘는요. 쌤 그냥 새로 보여줄게요. 여기는. 얘는 어떤 2차 함수가 얘를 조사해보니 중근을 가지고 있대.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실제로. 중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라는 해 하나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요를 fx라 할게요. 그냥 잠깐 2차 함수입니다. 이 2차 함수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되고 fx가 0보다 작은 범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fx가 0보다 큰 범위는요.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은 되고 요 부분 빠지죠. 맞지? 그러다 보니 x의 값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 다 되긴 되는데 딱 하나 빠져요. 뭐 빠져요? 알파 하나 빠지죠. 그래서 여기 답은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그려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뒤쪽에는 문제 안 풀릴 겁니다. 뒤에 문제 보다가 앞에 넘어왔다가 이런 짓 하면은 망하는 거야. 항상 문제 풀 때 옆에 그래프 하나 그려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도가 필요하라고. 자, 얘가 0보다 큰 쪽입니다. 잘 봐. 0보다 큰 쪽은 이거였는데 여기 갖다까지 들어가래요. 그럼 여기 색칠까지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0 아니면 양수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모든 실수가 되죠. 세 번째, 얘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내려온 부분이 있어 없어요? 없죠? 해 없습니다, 이거. 자, 네 번째, 이 FX가 이 X축보다 작거나 또는 같은 부분이래요. 작은 부분은 없는 거 알지만 같은 부분은 아까 있었죠, 이 부분. 맞지? 그래서 얘는 한 개, 알파 나옵니다, 알파. 이걸 보고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얘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외우는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풀다가 2차 부등식에 관한 개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자, 또 봅니다. D가 0보다 작대요. D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해가 없다는 말이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붕 떠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해가 이렇게 붕 떠 있다고요. 붕 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면 되죠. 똑같이 fx가 0보다 크대요. 얘가 0보다 큰 부분 찾으러 왔는데 얘는요 무조건 x축 위에 있거든요. 그래 얘는 모든 실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부분도 잡으러 왔는데 이거 0 안 돼요. 원래 여기 크거나 같다죠. 이거 두 개 다 적으란 말이거든요 답을. 근데 모든 실수 한 개랑 해가 없는 거랑 다 적어봤자 모든 실수죠. 세 번째 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이 0보다 작은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보다 작은 부분도 없고 0인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애초에 해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싹 다 너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2교시에 내가 줄 거지만 일단 요거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다시 잡아놓은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D가 0보다 큰 부분이죠. D가 0보다 큰 부분인데 2차식을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가 두 가지 해를 가지게 됐대. 그러니까 두 점이니까 D가 0보다 크겠죠. 그럼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요 가정하에서 답을 적으래요. 그럼 얘 어떻게 돼? 0보다 큰 부분이면 이 부분이니까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이죠. 맞죠? 두 번째 갖다 붙이면 되고요. 0보다 작은 쪽은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죠. 얘도 갖다 붙이면 되고. 그 다음 D가 0인 경우는요 아까 했던 겁니다. 이 중근을 알파로 가면 이 알파 0보다 큰 부분은 알파 뺀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든요. X에 알파 넣어버리면 어때요? 0 나오잖아. 알파 넣으면 0 나오니까 0 말고 그러니까 알파만 집어넣으면 0 안 나오죠. 그래서 알파 빼고 전부 다 얘는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된다 했으니까 다 집어넣어도 돼요. 0인 부분이 알파니까요. 0보다 작은 부분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 하나만 나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얘는 그래프가 붕 떠있어요. 0보다 큰 부분 전부 다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당연히 다 됩니다. 왜? 같다는 부분에 해가 없거든요. 이게 해가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와 얘는 해 없으니까 어차피 합해봤자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은 부분 해 없고요. 0보다 작은 부분도 해 없고 같은 부분도 해 없으니까 애초에 해가 없죠.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보세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고 초반에는 많이 틀리는 문제. 나중에 가면 좀 쉽게 나오지만 첫 번째 봅니다. 자, 보세요. 앞에 fx와 gx의 부등호지. fx와 gx만 쳐다보는 겁니다. 다시 그래프 딴 거 쳐다보는 게 아니고 x축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fx와 gx만 보는 거라고요. 딱 요 두 가지 선만 봅니다. 요렇게 두 가지 선만 봤을 때 문제에서 누가 어떻게 돼 있어요? gx가 fx보다 크다죠. gx가 크다는 말은 위에 있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한 라인 잡았을 때 봐봐. 요렇게 한 라인 잡으면 요 지점하고 요 점이기 때문에 이랬더니 흰색이 더 위에 있죠. 내가 흰색을 fx라 했으니까 요 부분은 뭔데? fx가 더 큰 부분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는 요 범위 안에서는 얘 주황색이 더 위에 있죠. 맞지? 얘는 gx가 더 큰 부분.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면 다시 흰색이 올라가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구간으로 설정한다면요 보세요. 요 구간과 요 구간으로 나누면 이 왼쪽에 누가 더 커요? f가 더 크죠. g보다. 이 중간에는요 f하고 g 중에 g가 더 크고요. 다시 이거보다 오른쪽의 부분은 뭔데요?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f가 더 커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g가 f보다 더 큰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겠죠. 그래서 이 답은 x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근데 그래프만 보면 헷갈립니다. 초반에 됐죠? 쌤이 막 색깔로 막 잡아줬지만 너는 색깔로 못 쓰기 때문에 두 번째 봅니다. 5번의 건 더 중요해요.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fx가 음수이고 gx도 음수이다. 두 번째 fx가 양수일 때 gx도 양수가 되면 돼요. 맞나요? 둘 다 음수구나. 둘 다 양수면 두 개 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요. 자, 그러면 그 가정하에서 풀어보자. 일단 fx부터 봅니다. 쌤이 그래프 따로 끄집어내서 할게요. fx는요 지금 이거예요. 0, 2 보이나? 이게 fx입니다. gx 볼게요. gx는요 0, 4죠.
보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0보다 큰 범위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fx가 0보다 큰 범위 어떻게 구해요? fx가 0보다 큰 범위 뭡니까? 이거 모르면 뒤에 못 풉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fx가 0보다 크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고요? 몰라서 가만히 있나? fx가 0보다 큰 부분이면 어디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 값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 값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이 여기 나오니까요. 이쪽에 있는 값들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쪽에 있는 값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범위는 뭔데요? 요 범위. x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얘도 해볼게요. gx가 0보다 큰 범위죠.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이겁니다. 맞죠? 맞지? 그래프 해석만 되면 음수든 양수든 다 돼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음수는 양수로 바꿔풀라 했지만 얘는 대놓고 음수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해해야죠. 0보다 큰 부분이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x축과 만나고 있는 부분이 답이라고. 맞죠? 그럼 얘는 답이 뭐 돼요? 얘 답이 뭐 됩니까? x는 0하고 4 사이죠. 맞나요? 그럼 이거 수위성 그려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1차 부등식 할 때 얘기했어요. 연립부등식 할 때. 식이 같은 식의 거는 높이를 같게 해주되 식이 다를 때는 높이를 다르게 하라고. 자, 요거에서 만든 요거는 하나의 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0, 여기에 2 있으면 얘는 요렇게 갑니다. 내가 높이 같게 했어요, 지금. 두 번째. 쌤이 색깔로 다 하면 되는데 너는 헷갈리니까 높이를 다르게 해야 돼. 그래야 구분이 된다고. 두 번째 거는요. 0보다 크면서 4보다는 뭐하다? 작대요. 이거 두 개 공통으로 만족해야 두 개 곱한 게 양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공통 범위는 2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의 답은 x는 0보다 커도 되고 4보다 작아져도 돼요. 0하고 4 사이 숫자면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된다고. 왜? 여기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 버리면 뭐 나와요? 여기 0보다 작은 아니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얘도 양수지. 맞지? 그 다음에 쌤 뭐 잘못 잡았나? 2구나. 미안하다. 미안. 자, 여기 2죠. 2 됐나요? 2보다 큰 거 집어넣어 버리면 둘 다 위에 있어요. 둘 다 이 그래프가. 맞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다시 얘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 이거잖아. 이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뭔데요? x가 0하고 2 사이죠.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도 수익선 만들면요. 자, 0, 2, 4이래요. 두 번째, 0보다는 작으면서 높이 다르게 갑니다. 4보다는 뭐가 돼요? 커야 되죠. 맞나요? 맞아요? 이거 공통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이 부분 공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되는 부분, 둘 다 음수가 되는 부분을 잡으면 얘는 0하고 2 사이인데 얘는 0 왼쪽, 4 오른쪽이기 때문에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해가 지금 없다. 이 부분에서는 해가 나왔죠. 맞지? 그래서 그거 답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답 요거 2였죠. 아까 쌤 잘못 적었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나요? 자, 중간에 한번 잘릴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지만 12번까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12번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난 표 외우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으로 봅니다. 쌤 일단 이항합니다. 이항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든지 작거나 같든지 이건 나중에 정리하는 거고요. 그냥 는 0으로 풉니다, 우리는.
왜? 해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맞죠? 는 0이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야. 는 0으로 계산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식을. 자, 그러면 해가 지금 뭔데요? x는 3하고 x는 마이너스 2죠. 맞지? 그래프 그립니다.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이렇게 잡혔는데 해가요. 한 놈은 마이너스 2고 한 놈은 플러스 3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려보면 얘가 결론은 뭐보다? 0보다 커야 되지. 또는 같아야 되죠.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부분이라고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맞죠?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뭘 찾으면 돼? x의 값을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이거의 답은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예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등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0이 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요 지점도 된다 했으니까 3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보면요. 지금 가장자리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중에 애들 풀 때는 인수분해 다 돼버리면 여기까지 나오면 바로 적어요. 답을. 이런 그래프 안 그린다고. 근데 그래프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죠. 2번 봅니다. 2번. 2번 보면요. 마이너스 1 다 곱해버립니다. 마이너스 1 다 곱해버리면 x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0보다 0보다 크다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요. 자, 얘 인수분해합니다. 이거 뭐돼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입니까? 맞아요? 어? 그러면 쌤 이 그래프요. 얘 지금 해가 중근 나왔죠? 한 마리.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요 지점이 8일 거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0보다 크다 했죠? 0보다 큰 부분 어딘데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죠. 8 집어넣으면 0 돼버리니까. 맞지? 8 빼고 다네. 그 답은 끝났네요. 지금 금방 말했으니까. 아, 쌤 여기는요.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답이에요. 자, 세 번째 봅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요. 0보다 작거나 같죠? 보입니까? 요거 이항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작죠? 지금 X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다. 됐나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래서 내가 판별식 한번 써보자. 인수분해 안 되면 해 개수 정도는 내가 빨리 판단해야죠. 판별식 쓰면 25-36이죠. 이거 음수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아, 쌤 이 그래프는요. 일단 얘는 이렇게 떠 있어요. 해가 없으니까. 그때 문제에서 뭐라 했니?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작은 부분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없어. 같은 부분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쌤 이거는요. 해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자, 필수예지 13번 보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요 부분은 쌤 아까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까 뭐 했죠?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식 나눠서 풀라 했죠. 똑같이 풉니다. 여기 절대값이 전부 다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맞지?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계속합시다. 5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이잖아. 아까 했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던 1차 부등식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쌤이 하나 다 나눠서 풀어줄 겁니다. 자, 1번. 일단 1번은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값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기준은 1이에요. 맞죠?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 한번, 1보다 큰 쪽 한번 나누자.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x가 1보다 작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값 x-1은 뭐가 돼버려요? 1보다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죠?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맞지? 자, 그럼 식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작습니다. 근데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요. 아, 플러스 3이 돼요. 자, 이해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죠. 자, 그래프 그려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다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작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사이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 답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프 그려도 되죠. 2차함수 그려서 해가 두 가지 나오는 거는 사이값 가장자리값 쌤이 얘기해준 대로 풀면 빨리 풉니다. 해가 지금 마이너스 3하고 2고 이거 사이값 작은 부분 이 부분이라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2번 볼게요. 2번은 x가 5분의 1보다 클 때죠. 자, 같다도 붙이겠습니다. 같다는 둘 중에 아무 때나 붙여도 된다 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얘 부분은 양수일 거고 나올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나온다. 3x 마이너스 3으로. 이왕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거 정리하는 거는 쌤이 크게 언급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거는 또 사이값입니다. 맞죠? 시옷자 이 모양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이값. 그러면 0하고 5 사이니까 x는 0하고 5 사이다. 자, 근데 실제로 답은 이거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답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가정한 거거든요. 맞죠? 이 가정에서 만들어낸 이게 답이잖아. 그래서 얘들 둘이 뭘 구해야 돼요? 공통을 구해야 돼. 얘들 둘이 공통을 구하면 x는 1보다는 작아. 근데 x는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래. 그럼 공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1보다 작아야 되겠죠. 2는 더 가면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수익선 그리면 돼요. 지금 수익선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해가 이렇게 나왔네요. 답이. 맞죠? 그럼 얘들 둘이도 이거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여기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0보다 큰 게 아니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결론 마지막 답은 이쁘게 정리해야 되죠. 마이너스 3부터 1 바로 전까지. 근데 여기서 다시 1 포함하면서 1보다 커지죠. 그래서 1은 붙여버리면 1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 답이 이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봅니다. 2번 보면 얘 기준은 0이죠. 0. 기준은 0이고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아버리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아져버리면 절대값 안에 그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돼버려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또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겠죠? 맞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됐나요? 이제 답부터 바로 구합니다. 얘라는 가정하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공통답이 답이기 때문에 실제 얘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0보다는 크대 마이너스... 아니네.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요게 공통이죠. 어차피 이거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서. 맞지? 두 번째 풉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쟤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요. 그럼 x는 1하고 3 사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뭐가 돼야 돼요? x는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거죠. 맞나요? 결론, 얘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 이을 수가 없죠. 얘는 마이너스 1에 끊겼는데 얘는 다시 1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여기 또는 애가 한꺼번에 적어주면 요게 답이에요. 됐나요? 아까는 이을 수가 있었죠. 원래는 여기 또는 해도 되는데 요거죠. 요거 또는 해도 되는데 요걸 이으려고 보니까 1하고 1이 붙어버렸잖아. 그래서 묶어버린 거고. 됐나요?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식은요. 또 절대값 안의 값이 x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기준은요. 그냥 0이죠. 그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자, 첫 번째 답니다.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풀 거예요. 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크거나 같다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자리, 그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 답은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라고 2인데 얘는 색칠해서 왼쪽, 색칠해서 오른쪽 이거거든요. 지금 가장자리가.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대, 또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 1번 답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 가정이 있었죠. x가 음수라는 가정하에서 뽑아버렸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에는 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5번에 x가 0보다 크다. 맞죠? 당연히 등호는 붙여줘도 됩니다. 왜? 여기 붙여도 된다 했어요.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자, 등호 붙이면요. x제곱. 얘는 플러스 x 돼버립니다. 왜? 양수니까요, 안에가. 맞죠? 기준되는 값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데 0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양수 아니면 음수. 맞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가장자리니까요. 작은 거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요. 큰 거보다는 더 커야 돼요. 요렇게 나온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못 쓰죠, 이번에는. 그래서 얘도 둘의 공통인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두 개 이을 수가 없죠. 그럼 답은 요렇게 나옵니다. 됩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절대값이 나온 식은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얘 2차 부등식의 활용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별거 없어요. 얘는 우리 앞에서 풀던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풀면 됩니다. 단, 뭐는 알아야 돼? 절대값이 의미 없다는 거고, 절대값이 안 나온다고. 얘는 우리 앞에서 저 그래프 그려가 쌤하고 중간에 확인 한번 했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해가 2가 나온다 그러면 사이값, 가장자리값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특이한 케이스는 요 다음 파트에 나올 거고. 자, 일단 문제에서 길이가 30m,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길을 만들고 정원의 넓이죠. 그러니까 길 제외한 정원의 넓이가 얼마 돼야 된다? 200 이상이 돼야 돼.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많이 이어 붙였죠. 이거 들어 올려 가지고 요렇게 붙였고요. 요거를 밀어서 요렇게 붙였고요. 요거 이렇게 밀어서 요렇게 붙였죠. 맞지?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 넓이만 구하면 돼요. 따로따로 구할 이유가 없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 그 퍼즐 미듯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 길이 이 길이로 다 바뀌어버렸죠, 요게. 맞죠? 여기도 요거 X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요, 30-X가 될 거고, 여기는 20-X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는 30-X랑 20-X를 곱한 거예요. 됩니까? 근데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갖다 풀기만 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은 2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알고 있겠지만 가장자리 값입니다. 맞죠? 맞지? 일반적으로 해가 있겠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부터 구하자. 이거 해구하면 어떻게 돼요? 40하고 10입니까? 얘는 x-10, x-40,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장자리니까 x는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4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전체 길이가 30이기 때문에 x는 무조건 2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도 되니까, 맞지? 길이다 보니까 원래 길보다 넓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4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당 안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폭은요, 200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10 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길의 폭은, 길의 폭이 10보다 짧으면 넓이는 더 늘어날 거니까 200 이상이 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미터 이하고 최대 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0미터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됐죠?